근데 이제 이게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이 정맥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닥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은 부위에서 다시 생기는 거는 그거를 재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면 또 재발한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아예 안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재발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이 아니죠. 네. 오른쪽 귀 고쳤는데 왼쪽 귀가 아프다고 재발은 아니잖아. 아, 아주, 아, 그렇잖아요. 아주 그런 적절, 느낌이 적절한 느낌. 네. 아, 오늘 한 수 배웠네. 이렇게 하면 바로 알아듣겠네요. 네. 그러면 요즘 이렇게 많이 오는 환자 케이스는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80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근데 이제 꼭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90% 이상은 다 자식들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시지? 그 뭐, 아프셔서 먼저 이렇게 오신 걸 텐데?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니 해도. 예, 그럼 이게 사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술인데 그러네.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내일 방송을 통해서는 꼭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는 교육까지만 시켜주고 자기 돈을 갖고 있으세요. 되게 속상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불효, 네, 불효, 후레 많이 알고. 안녕하세요. 앙지 언니 아이의 퓰라뷰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지정맥육 마스터 저번 첫 번째 시간에 모셨던 김승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원장님, 저번에 제가 진짜 불쑥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진짜 그때도 친절하고 재밌게 너무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그때 못다한 얘기 또 할 예정이에요. 오늘도 친절하게 해주실 거죠? 예, 그럼요. 예. 오늘도 친절하게 해주실 거죠? 물론. 아빠 스타킹 해보셨어요? 아빠 스타킹 이번에 받아가서 해보려고. 아, 예. 저번에 깜빡해서 안 가져왔어요. 제가 이번에 보험처리를 못 해가지고. 아니,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되고 이번에 꼭 받아가세요. 저도 저번에 깜빡 잊어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아빠 스타킹 꼭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빠 스타킹은 받는 걸로 하고 오늘 또 이게 또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앙지 언니의 아시나요 시간인데요. 영상이 좀 올라가고 나서 궁금한 점들이 좀 종합해서 또 올라. 가지고 질문들을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수술하고 나서 좀 피해야 할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한 음식은 없고 이제 술을 삼가해야 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삼가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혈액 순환을 좀 안 좋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약물 순환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특히 술은 한 일주일 정도 피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술이라는 게 염증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거 두 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권장하는 음식은 있겠어요? 권장하는 음식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뭐 그냥 항상 하는 말이 무단백질 음식, 채식 위주. 이제 뭐 그냥 편하게 드십시오. 그냥 뭐 특별히 콩팥채 이상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술만 아니면 된다고 네.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먹는 게 스트레스에도 네. 좋다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하지정맥류로 인한 합병 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를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면 제일 무서운 게 피떡이 생길 확률이 5배가 더 많다 그랬죠. 심부정맥혈전증. 네. 예. 그래서 그게 폐혈관을 막으면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가장 무서운 병이죠. 예. 그래서 꼭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온다거나 이제 변색. 일단 변색이 되면은 나중에 돌아올 확률이 반반으로 줄어들어요. 조기에 진단한 뒤에 조기에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리 수술이 이제 뭐 칼을 안 대고 주사바늘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시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명칭은 분명히 수술이긴 하죠. 그 저번 영상에 댓글로 올라왔더라고요. 간밤에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데 하지정맥류 의심해봐야 될까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물론 이제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통에 의한 것도 있고 뭐 신경에 의한 것도 있고 많은데 일단 하지정맥류에 의한 통증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대개 오시는 분들이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를 거쳐서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 또 특징적으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분들이 많이 와요. 사실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야 오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앉아서 일을 보고 있으면 다리가 좀 저리거나 따뜻한 느낌이 든다. 아, 그건 전형적인 증상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증상이죠. 따뜻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네. 전형적인. 왜 따뜻한 느낌? 노폐물이 차있는 정맥피가 정체되니까 그게 자결감이라고도 하죠. 자극을 줘서 따뜻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체가 되니까 열감이 더 올라오는구나. 이게 통증 가지고 진단하기 쉽지 않아요.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증상이라도 여러 가지 병이 겹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거죠. 뭐 그런 열감이나 이런 다리 저림이 느끼시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좀 저부터도 덜컥 겁이 나는데 좀 많이 아픈가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국소마취하고 반수면 마취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아프지 않기 위해서 척추나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건 단점이 수술 직후에 걸어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마취 후유증이 또. 예,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부정맥 혈전증의 가능성이 5배가 더 많다고 했죠. 근데 이게 수술 후에 걷지 못하면 그 가능성이 더 올라가요. 배가 되기 때문에 1,000명당 한 2 내지 3명의 그런 심부정맥 혈전증이 온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가벼운 마취를 통해서 바로 30분간 걷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3,000몇 케이스 중에서 단 한 건의 심부정맥 혈전증의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좀 자랑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자연스럽게 또 자랑스러우셔도 될까요? 그럼요. 자부심, 그건 자랑스럽다기보다 자부심이죠.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질문, 수술 말고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약물로 하는 건 이제 부종이나 약간의 증상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역류는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계절을 타는 그런 거예요? 계절 탑니다. 계절을 타요? 예. 사계절. 예, 탑니다. 제일 발병률이 높은 계절이 어떤가요? 여름이죠. 여름, 약 열감이라든지. 네. 왜냐하면 이제 혈관은 정확하게 온도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혈관이 온도에 대해서 그 늘어나가지고. 혈관도 똑바로 늘어나서.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은 판막도 같이 늘어나겠죠. 멀쩡한 혈관도 이 판막이 같이 열려가지고 역류가 더 심해집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발병 빈도가 낮고 봄철 이제 5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게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발병률이 늘어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좀 미리미리 오시는 게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름 되면은 너무 환자분들이 많아서 여름에 확실히 환자 수에 늘어나시죠. 왜냐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시니까 좀 뭔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겨울이나 이른 봄에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엔 너무 바쁘시니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뭐 자전거 페달링,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요가 자세 등 뭐 이런 자세들이 좀 하지정맥류에 안 좋을까요? 가만히 서 있는 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로 오래 서 있는 거 별로 안 좋을 거고요. 근데 뭐 자전거 페달링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제일 피해야 될 게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뭐 페달링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 격한 거는요? 이렇게 덤벨 들고서. 만약에 이제 역류가 있을 경우에는 뭐 등산이라든지 또 이렇게 스쿼팅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역류를 더 악화시키거든요. 쥐어 짜주니까. 근데 걷는 거는 괜찮아요. 걷는 건 괜찮고.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완치된 다음에는 아무런 제한되는 운동이 없지만은 역류가 있는 분들은 칸 운동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취미로 러닝을 하거든요. 그런거든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 건 좋아요? 핑계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 정도가 딱 좋다고. 정신 건강에도 좋죠. 정신 건강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아드레날린이 막 빡빡 나오고. 그 다음 질문, 하지정맥력 증상에서 수족냉증이 있는데 하지정맥류에는 냉찜질을 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차가운 게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좀 딜레마일 수가 있는데 이제 온욕을 하세요. 마무리를 차갑게 한 10초만 정도 하면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샤워를 찬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찬물로 하면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10초는 이렇게 차가운 물로 다리만 온몸을 할 필요는 없고 큰일 날 뻔했네. 온몸까지는 아니고 온몸 감기. 그쵸. 뭐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이렇게 피가 쏠려서 하지정맥류가 잘 발생하는 거라면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는 자세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요. 압박 스타킹이 도움됩니다. 압박 스타킹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발목 쪽은 압력이 높고 올라갈수록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무구나무 서기가 좋다 해서 무구나무 서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눈에 안압을 올려가지고 되게 안 좋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 주장은 그냥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뭐 그냥 몸에 좋다고 뭐 소금도 안 먹고 싱겁게 먹고 뭐 이런 분들 아주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면은 스트레스가. 예. 내가 주위에 그런 분이 하나 있는데 그냥 암 말기에 발견이 됐어요. 술 담배를 막 하는 말은 아닙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게 다른 모든 것을 그 엄격하게 뭐 인삼 먹고 홍삼 먹고 그런 호들갑을 떠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그런 뜻이죠. 맞아요. 저도 요즘 금주를 2주 정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피곤도가 더 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오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왔어요. 40대 후반 남성분인데 보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정맥류인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저림이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이 나왔더라고요.